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의 플랜링스입니다. 이번 매듭은 트러커스 히치입니다. 지난번 토우트라인 히치가 가벼운 힘으로 로프의 텐션을 유지하는 매듭이라면 트러커스 히치는 강하게 잡아당겨서 물건을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입니다. 아직 자전거 여행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고리를 만들어 당기는 것이 트러커스 히치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로프를 잡고 한 바퀴 돌려 고리를 만듭니다. 검지를 고리에 넣은 채로 두 바퀴 돌립니다. 검지가 있는 고리를 벌려 엄지도 집어넣습니다. 엄지, 검지로 고리 아래쪽 줄을 잡아 고리 밖으로 끄집어 나오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고리 위쪽 매듭을 잡고 아래로 내려주면 고리 매듭이 정돈됩니다. 이 고리를 당겨서 줄을 팽팽하게 하는 겁니다. 고리에 토끼를 집어넣어 통과시킵니다. 두번 통과시킵니다. 토끼 쪽 줄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두번 감긴 부분을 잡고 하프히치를 만들어 매듭의 끝부분을 정리합니다. 나중에 풀기 쉽도록 나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도록 나비 모양 하프 히치를 한번더 만들어 줍니다. 트러커스 히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참 쉽습니다. 트러커스 히치의 핵심은 고리를 만들어서 당기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단단하게 묶으려면 고리를 만들어 당겨주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검지를 두번 돌립니다. 아랫줄을 끄집어냅니다. 줄을 당기면 쉽게 고리가 풀립니다. 여러 번안 돌리고 한 번에 아랫줄을 끄집어내도 됩니다. 저는 두번 돌려서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에 줄을 두번 통과시킵니다. 강하게 당겨줍니다. 두번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하프 위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프 위치로만 마감을 하면 풀을 때 힘들어지니 나비 매듭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비를 두개 만들지 않고 나비 안에 토끼를 넣어두는 것도 풀림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나비를 두개 만들어 놓으면 모양이 좋습니다. 단단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하프히치 나비를 두개다 풀어도 잠시 동안 장력이 유지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고리를 만듭니다. 두번 돌려서 만들겠습니다.
고리 윗부분 줄을 잡고 고리 매듭을 아래로 당겨주면 매듭이 정리됩니다. 고리가 만들어지면 고리 안으로 토끼를 두 번 통과시키고 줄을 당깁니다. 두 번 꼬인 부분이 제대로 엉켜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 반대쪽으로 당겨주어야 합니다. 두 번 꼬여 있기 때문에 당기기만 했는데도 텐션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텐션이 유지되면 매듭을 마무리하기에 좋습니다. 두 번 꼬인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나비 모양 하프 히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상 트러커스 히치였습니다. 이 영상이 네 번째로 올리는 매듭법 영상이었습니다. 한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필수 매듭만 엄선하였습니다. 시간 내어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